여기는 신림역 1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1분. 아주 초역세권이죠. 여기 보시면 신발장이 여기 요렇게 있고요. 화장실이 또 이렇게 일반. 여기는 역에서 엄청 가깝죠. 뭐 걸어서 1분이니까. 진짜 나는 1분 1초가 지하철을 빨리 타야 된다 고르시는 분들한테 일단 저는 추천 드릴 것 같고요. 옵션은 당연히 풀옵션이고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m가 나오네요. 3m가 나오고 3m 나오네요. 가로 세로가 3m 나옵니다.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고 책상 있고 여기 위에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현재 층은 5층이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전세로 7,000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역에서 신림역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원룸은 다 대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안 되는 7,000이고 월세도 돼요. 월세는 1,000에 50 아니면 뭐 2,000에 40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전세일 때랑 월세일 때랑 다릅니다. 전세 7,000으로 이제 하면 관리비는 12만원에 전기만 따로 도시가스 포함이고 월세로 할 때는 관리비 10만원에 전기만 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뭐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대출이 안 되지만 역에서 거리 생각하면 7,000이면은 역에서 10분 가도 요 정도면 7,000이면은 괜찮아요. 엄청 요 정도면 지금 요새 한 1억 갑니다. 신축이면 1억은 가기 때문에 7,000으로 요 정도면 괜찮고 다만 이제 관리비에서 전세사 하시는 분들이 월세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세를 가는 건데 관리비가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7,000에 요 정도면 괜찮고요. 월세도 1,000에 50이면 역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1,000에 50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도 괜찮지만 월세도 괜찮고 아니면 1,000에 50도 좋지만 그 이상 뭐 2,000에 40이나 뭐 3,000, 4,000, 5,000 가면은 이제 얼마로 할지 모르겠어요. 월세를.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좋은 편이고 여기에서 1분 거리 요런 게 보통 사진은 이렇게 이제 한 컷 찍고요. 요렇게 한 컷 보통 찍죠. 요게 여러분들 직방 다방에서 요런 거 500에 35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